안녕하세요. 님빠에게 물어봐요. 님빠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이제 힘차고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왜? 새해니까요. 자, 새해 활기차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꼭 중요한 오늘의 노르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노르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 드릴게요. 가정용 노르발 쭉 이런 세트로 되어 있는 거 보셨죠? 저도 가정용 노르발을 많이 안 써봤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그리고 공업용 노르발, 제가 가지고 있는 공업용 노르발. 자, 여기 쭉 다 노르발들만 있는데, 자, 얘를 가지고 오늘 설명해 볼게요. 자, 한번 보실까요? 아, 주름 노르발인데 주름이 생각보다 안 잡혀요. 그냥 손으로 샤링 옷담트로 박아서 당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별 두 개 드릴게요. 자, 미스마키 마라바키 노르발인데 얘는 무조건 필요하죠. 별 네 개 드릴게요. 별 네 개니까 무조건 장만하시기 바래요. 자, 조기 스티치 노르발 조절해서 뭐 4분의 1, 뭐 이렇게 8분의 3 스티치 때리는 것도 흔들려요. 흔들려가지고 공업용 미싱보다 좀 약해서 별 3개 드리고, 이 롤루 그 네 자르는 비닐 밀리지 말라고 쓰는 건데 이 바퀴 자국이 나가지고 별 1개 드릴게요. 자, 콘솔 지퍼인데 얘 은근히 편하더라고요. 이 콘솔 지퍼도 되고 양면 지퍼도 위에다 올려놓고 박으니까 굉장히 쓸모있는 지퍼라서 별 4개 드리고, 자, 이 외발 노르발이 아, 좀 공업용 외발 노르발보다는 좀 별론 것 같아요. 좀 그래 별 3개 드릴게요. 단추달인데 진짜 단추달기 저 싫어하는 제가 굉장히 편안한데, 아, 실 바꾸고 이러니 그냥 손으로 달게요. 별 1개 드릴게요. 자, 단추구멍 노르발인데 써보다가 포기하고서는 별 한 개 두고 안 쓸래요. 자, 공업용 스티치 노르발 다 이거는 다 사이즈마다 갖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죠. 이건 무조건 별 네 개 꼭 장만해야 되는 노르발. 자, 뭐 4분의 1 끝에 딱 걸려가지고 굉장히 편해요. 뭐 8분의 3 딱 이렇게 끝에가 걸려서 쭉 밀면은, 아, 이건 노르발은 여러분도 무조건 갖고 있어야죠. 자, 스티치 노르발은 한 제가 보기엔 세 가지 정도, 뭐 끝스티치 4분의 1, 뭐 8분의 3 이런 식으로 스티치는 몇 개는 갖고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. 미스마키죠? 가정용에서 말했는데 씀씀이가 제일 큰 거죠. 별 4개 드리고, 자, 플라스틱 노르발이 어디다 쓰냐고 하는데 내자라든지 밀리는 거에 이거만한 게 없어요. 이거 꼭 장만해 주시고, 룰루 노르발 필요 없다고 말씀, 가정용에 말씀드렸는데 자국 남아요. 내자 자국 모두 이런 거 제가 이것저것 이세 파카링 먹는 거 다 써봤는데 크게 필요 없어요. 별 한 개씩 드릴게요. 자, 외발 노르발은 굉장히 많이 씀씀했죠. 지금 외발 노르발하고 콘솔 지퍼 노르발 이거 굉장히 별 네 개씩 드릴게요. 무조건 장만했어요. 자, 이거 사이 박음 노르발 이거 굉장히 용이네요.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다른 노르발하고 틀리게 사이바 노르발이 많이 쓰인다. 뭐냐면 벨트, 스커트나 바지 벨트 만들어서 사이를 박을 때가 있어. 앞에서 사이를 딱 박을 때 가운데 볼록 튀어나온데,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. 볼록 튀어나온데 가운데 사이에다 뚝 넣고 그냥 쭉 박으면은 그 사이로 바뀌는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. 하나 장만하시고요. 별 이건 셔링 노르발. 셔링 노르발도 요 앞으로 나사로 조였다 풀렸다 해서 간격을 맞추는 건데 그냥 손으로 당기는 게 낫더라고요. 저는 안 맞더라고요. 별 두 개 드릴게요. 자, 주름 노르발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산 거죠. 아주 주름이 잘 잡힌다고 말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. 원단에 따라서 잡히는 게 있고 안 잡히는 게 있어가지고
얇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좀만 두꺼워도 주름이 안 잡혀가지고 가격에 비해서 크게 쓸모없어서 별 한 개 드릴게요. 고무줄 노르발인데 한 번도 써보지도 않았는데 굳이 손으로 당겨도 되는데 왜 샀는지 모르는 노르발.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별을 주기도 뭐하네요. 자, 이거 한 8-9만원 주고 제가 이거 단추구멍 노르발 샀는데 초반에 잘 썼어요. 그런데 이 설치하고 뭐하고 하느니 단추구멍 집에 갔다 올래요. 별 두 개 드리고요. 이것도 조기라고 간격 스티치 노르발인데 크게 별 한 개만 드릴게요. 원터치 노르발 교환기인데 굉장히 처음에 나왔을 때 와 굉장히 편하다 라고 해서 사가지고 초반에 썼는데 제 미싱에서 이거 설치한 뒤서부터 소리가 나가지고 빼니까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안 쓰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르겠네요. 원터치에서 굉장히 편해요. 노르발 바꿀 때는 노르발 꼈다가 뚝 바꾸고 나서 조였다 풀렀다 할 필요 없어서 굉장히 편한데 제 미싱에는 소리가 나서 지금 안 쓰고 있어요. 자, 노르발이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있는지 쭉 보셨는데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옷이 퀄리티가 높게 나올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 노르발 잘 활용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립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래요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